레인지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임드 레인지죠. 데이터에서 네임드 레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택한 레인지에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부여를 해보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A2에서 E4까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 정한 테스트라고 넣어주죠.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죠. 이전에 있던 내용이 이러했는데 이전에 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범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줘서 이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게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게 우리가 파일이 커지게 되면은 이 네임드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임이 없으면은 정말 불편하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